무료한 일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입니다. 금요일 격주로 만나는 여행 다니는 코너 우세린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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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드 야생운전의 공동 저자이자 여행 작가인 우세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더욱 밝고 맑고 예쁘고 단아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되게 소녀소녀한 모습으로. 맞아요. 일단 이번 주간에 네. 생일이 있으셨어요. 생신이셨어요. 네, 생신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떤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네, 그날은 하루 종일 일도 하지 않고 네, 남편이랑 나를 위한 시간. 네, 나를 위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또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맞아요.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보내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놀렸던 것 같은데 뭐라, 어떤 한 뭐라. 부분에서 그죠? 저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고? 아니, 저희 아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저한테 불러줬는데 맞아. 제가 마미를 엄마를 강요했다고. 맞아. 아니 엄마를 너무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메시지 보냈던 것 같아요. 아빠 되면 두고 봅시다. 더할 거야. 아주 막 더할 거야.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네네네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생일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매년 4월이면 제가 항상 가는 곳인데요. 네. LA에서도 지난주 토요일이죠. 세월호 1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한인타운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추모식이 열렸었는데요. 이 추모식에 제가 갔었고요.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새겨진 그 종이배가 거기 있어서 그 종이배에 새겨진 이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름 얼굴들이랑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큐가 상영이 또 됐어서 이제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떻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10년 전 참사로 세상을 떠났던 안타까운 목숨들도 이제 생각이 났고 또 그리고 여전히 그 이후에도 되풀이되는 이 사회적 참사들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나저씨님도 오늘이 10주년입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상기를 시켜주셔서 기억을 해요. 굉장히 그 자리에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추모식에서 마음이 참 무거웠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추모식에 참석해서 이 슬픔과 아픔 위로를 좀 나누었었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추모식이 못 가셨다 하더라도 그 추모하는 마음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안전한 일상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물론 조금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즐겁게 떠날 수 있는 여행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오늘 소개해줄 여행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3월 초에 직접 다녀온 곳이기도 해서요. 생생한 여행 소식 오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작가님 바로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의 생기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시죠? 역시 직업이 여행 작가 맞으십니다. 맞아요. 정말 네. 저희도 딱 들으니까 요세미티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되게 기대했어요. 요세미티를 제 주변에 1년에 꼭 두 번씩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가 지금 4살이 넘었는데 아이 갖기 전부터 부부끼리 이렇게 동호회에서 그 캠핑 동호회가 있어서 1년에 두 번씩은 꼭 가는 그런 습관, 루틴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지키신대요. 그만큼 좋아서 1년에 두 번씩. 딱 5월에 한 번, 5월에 그 롱이켄 있잖아요. 한번 그 메모리얼 데이 때 그때 한번 가고 9월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가신대요. 시안 씨 가보셨어요? 전 한 번 가봤어요. 한번 가보셨구나. 네, 그래서 너무 안 가보셨다고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면 네. 오늘 우리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시고 네. 메모해두셨다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요세미티의 또 이름에 숨겨 이야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이제 공식 명칭이고요. 이 요세미티는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이라는 이런 무서운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지역에 수천 년 전부터 아와니치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원주민들이 성향이 좀 호전적이고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 다른 부족들이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그래서 이 죽이는 자들을 원주민어로 요세미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원주민들은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이름만 남아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한 번도 못 가본 저를 위해서라도 이 요세미티가 과연 어떠한 곳인지 좀 자세히 맞아요. 알려주세요. 네, 요세미티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LA에서는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차로 5시간 거리고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LA나 인근에 사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한 번쯤 가셔야 하거든요. 이하님 여기 당장 여행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꼭 그 가셔야 돼요. 그렇군. 사실 동부에서 여기를 가려고 오는 친구들을 몇 번 봤어요. 여기 사는 나도 안 가는데 네가 가냐? 라고 제가 놀려댔는데 제가 오히려 놀림을 당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넌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봤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혼자 뭐하냐? 네.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 그 어디에 있고 어떻게 어느 얼마나 걸리죠? 차로 한 5시간 정도 그쵸? 걸리고요. 여기가 진짜 너무 유명해서 실제로 매년 한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고요. 네. 또 요세미티가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서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된 곳입니다. 정말 유명하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그 화강암 절벽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절벽들이 있고요. 폭포도 정말 많고 폭포가 진짜 한 수십 개가 있거든요. 정말 많고요. 이 세카이어 나무들이 즐비한 숲도 있고 맑고 깨끗한 개울과 호수도 정말 여러 곳이 있는 볼거리가 정말 풍성한 곳입니다. 그럼 보통 어느 계절에 가면 제대로 좀 우리가 요세미티를 즐길 수 있을까요? 아까 시아님 친구분이 뭐 4월이나 5월이랑 네. 9월에 가셨다고 9월, 하셨잖아요. 네. 진짜 저는 공감하는 게 요세미티는 연중 어느 계절에 가도 볼거리가 정말 많고 각각 진짜 매력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많이들 방문하는 시기가 지금부터 한 10월까지이고요. 이 봄에 가면 겨울철에 얼어서 잘 보지 못했던 폭포수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게 한 5월 6월이 피크거든요. 그때 가시는 분들 그래서 많고 여름철에는 이 캠핑과 트레일을 즐기기에도 좋고 호숫가에서 카약이나 낚시나 뭐 액티비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저는 여름철에 여러 번 갔었는데 이 캠핑을 여름에 하면 밤에 날이 많이 춥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지새기에. 그리고 가을철에 가시면 이 단풍 구경 하시기에 또 좋고요. 겨울철에는 스키와 스노우슈잉을 할 수 있어서 또 눈 구경도 할 수 있어서 네, 계절마다 꼭 한 번씩 가셔야 합니다. 언제 가도. 네. 그러니까. 네. 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요세미티 가셨을 때가 3월 초에 그때 네,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눈이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네, 3월 초에 제가 눈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진짜 스노우 체인이랑 다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도로가 정비가 굉장히 잘 돼서 다니는 도로나 그 트레일 하는 데는 눈이 없더라고요. 정말 잘 치우고요. 갓길에는 또 눈이 있어서 뭐 눈도 볼 수 있었고 약간 봄이 오는 듯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겨울이랑 봄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눈이 조금 더 많이 녹았다고 하고요. 5월이나 6월에 가시면 정말 제대로 그 쏟아지는 폭포수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스노우 체인이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가시면 스노우 체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저도 5월에 갔었어요. 5월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 맑은 그 하늘과 그리고 그때 저 기차를 탔었는데 그 여기 증기 기관차 진짜 기차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내렸는데 거기서 그 햄버거 패티를 구워줘서 파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햄버거 패티도 바로 구워주는 거 먹고 되게 좋았어요. 시안 씨가 딱 여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추억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먹을 부럼. 시안 님이 여행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가셨어요. 좋아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아니 라저씨 님이 아직 가보지 못한 요세미티라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보셨고 아시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요세미티라는 아직 인연이 안 생겼다고 하시면서 오늘 되게 열심히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캠핑장 예약이 되게 어려우셨대요 지금까지. 맞아요. 여기가 캠핑장이 정말 예약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예약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숙소를 이번에는 그 요세미티에서 40분 떨어진 마리포사 지역에 구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1시간 괜찮죠. 네, 왕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숙소를 요세미티 밸리 지역에 몇 군데 스팟이 있는데 거기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캠핑장 예약이 어려우면 여기가 캠핑장이 총 19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7개 정도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하지만 나머지 캠핑장은 선착순 그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가 돼서요. 그렇게 선착순 캠프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작가님이 이렇게 선착순 캠프사이트를 잡아
잡은 경험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제가 예약 못하고 좀 약간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네. 해서 즉흥적으로. 네, 즉흥적으로 했을 때 네. 캠프사이트가 사실 없잖아요. 네. 특히 요세미티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 선착순 정말 도전 많이 했었는데 여기 그 선착순 캠핑장 중에 캠프4라는 유명한 캠핑장이 있거든요. 캠프4? 네, 네. 네. 요세미티 밸리 안에 있어서 눈 뜨면 정말 그 화강암 절벽이 이렇게 싹 보이는 네, 정말 유명한 네, 곳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LA에서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1등으로 도착한 줄 알고 성공했구나. 어, 성공했다라고 오. 생각했는데 그 캠프 그 뭐라고 하죠? 오피스라고 하죠. 네. 그 맞아요. 캠프 사이트를 예약하는 네. 곳 거기에 가서 이제 티켓을 비지터 센터. 네, 네. 비지터 센터에서 갔는데 침낭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안 보였는데 사람들이 침낭 안에 들어가서 줄을 쭉 다 서 있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네, 네. 밤이니까 또 네. 그렇게 새벽 2시였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샜는데 제가 14번째인 거예요. 어. 그날 15명, 15개 사이트가 나온다 했거든요. 다행히 네, 구했습니다. 아, 만약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 네, 없었으면 저는 네 울었겠죠. 아, 와, 진짜 하늘이 도왔네요. 네, 도왔습니다. 와,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요세미티 여행을 할 때 혹시 교통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가 교통편이 사실 3월 초에 갔을 때는 비수기여서 어, 전혀 그런 뭐 주차장을 찾는데 고생을 한다거나 뭐 교통체증이 없는데요. 성수기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요세미티 밸리 안은 차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일방 통행인 길이 있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정체 구간에 사람들 많은 시간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 잘 타시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럼 휴대용 자전거를 갖고 가서? 네, 차에 자전거 실어서 네. 그렇게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못 타는데 어. 저도 못 타요. 사람 어떻게 그래? 그러면 셔틀버스가 아, 네. 또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오. 여기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서요. 어, 셔틀버스가 여기 정거장이 열 몇 개가 있는데 이 정거장에 한 성수기 때는 10분, 20분마다 셔틀버스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가 오면 그냥 무작정 올라타서 내려서 이제 관광하시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성수기에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비수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이 국립공원이라면서요, 맞아요. 요세미티가. 맞아요. 요세미티 네. 국립공원이 정말 유명한 만큼 진짜 큰데요. 어, 3,000킬로 제곱미터에 달할 만큼 정말 크거든요. 에이. 그래서 아, 네. 정말 크죠. 오.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뭐 일주일 만에 뭐 일주일 정도 여행 기간에 잡고 가더라도 저는 다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보통 3박 4일, 4박 5일씩 했는데도 아, 아직도 제대로 못 본 느낌? 이게 항상 있고요. 어, 보통은 처음 가시는 분들은 주요 관광지 찍고 이렇게 보고 오시는데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 전략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뭐 횡단을 하거나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종단을 하면서 딱 요 코스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오. 그리고 저는 이제는 한 네 번쯤 갔었는데 어 이제는 가고 싶은 스팟 한 두세 곳만 찍고 딱 거기만 가서 트레일도 하고 네, 좀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요세미티를 만끽하는 역시 편입니다. 역시 고수의 스멜이 그러니까. 스멜 올라오네요.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우세린 작가님의 루트만 딱 들으셔서 가셔도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뭐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 뭐 곳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우세린 작가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맞아. 됩니다. 맞아. 먹는 것도 딱 여기서 먹어요 그쵸. 하면 그냥 맞아요. 군말 없이 드시고 네. 작가님은 몇 밤 며칠로 다녀요? 네, 최근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좀 짧게 다녀왔었는데요. 어, 사실 여기가 거리가 5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이틀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시간을 썼고요. 그래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제대로 본 거는 딱 이틀이거든요. 이틀 동안 어, 하루는 그 메인 관광지인 요세미티 밸리 일대를 봤고요. 또 다른 하루는 어, 여기가 정말 히든 스팟인데 북서쪽에 요세미티 북서쪽에 위치한 해치해치에 다녀왔습니다. 해치해치?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오, 네, 유명한 귀엽네요. 곳이긴 한데요. 오. 사실 메인 관광지에서 1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처음 가는 분들은 거의 못 가는 곳이에요. 뷰가 예뻐요? 어, 뷰는 여기 정말 지상천국이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헉,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우리 시안 씨 욕망 시안 또 오늘 좋은 스팟을 또 알아가기 그러니까. 위해서 귀 쫑긋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도대체 언제 갈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스팟 좀 알려주세요. 좋은 스팟들. 네, 가곡들이 네. 워낙 많으니까 요세미티가 넓으니까 그 스팟들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네, 우선 제일 먼저 간 곳은 사실 저희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처음 가는 곳도 있어서 주요 스팟도 좀 갔었는데요. 아. 요세미티 밸리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죠. 브라이덜 베일 폭포에 갔습니다. 이 브라이덜 베일 폭포는요, 폭포 모양이 신부의 면사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진짜 그 거대한 하얀 물줄기가요, 190m 높이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트레일헤드에서 한 0.5마일 정도 걸어가면 이 폭포를 직접 볼 수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진짜 물줄기가 그대로 쏟아져서 젖을 수도 있고요. 진짜 그 떨어지는 물소리가 진짜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조금 무서워할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소리가 정말 크고요. 안 네. 어울리게 왜 그러세요? 아, 네. 장난입니다. 네네네네. 네, 3월 초라서 이제 폭포수가 생각보다는 이제 봄에 갔을 때 제가 봄에 갔을 때보다는 좀 적긴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부터 여기 가시면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꼭 가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브라이덜 베일 폭포 알려주셨고 네. 브라이덜 베일 폭포를 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셨나요? 네, 요세미티의 핵심이자 랜드마크죠. 엘캐피탄도 잠깐 들렀는데요. 엘캐피탄? 네, 엘캐피탄은 캡틴, 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19세기에 이 지역을 탐사했던 스페인 부대가 이 절벽을 보고 너무 놀래서 아, 여기는 엘캐피탄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애플사의 맞아요. 맥북 네, 배경화면. 네, 배경화면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애플 노트북 들고 와서 그거 펼쳐가지고 사진 찍는 분 있더라고요. 진짜 잘 못 믿는 분들 그걸 거기까지 또 갖고 와가지고 굳이 네, 굳이 가져온 분을 제가 목격하고 아 저거였지 라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좋네요. 비교해서 이렇게 찍으면서 네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게요. 이게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화강 암석인데 높이가 무려 900m에 달하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통째로 바위가 하나예요. 이게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큰 거대한 바위가 있는 수직 화강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또 클라이밍의 성지로 또 불린다면서요. 네 맞아요. 엘캐피탄은 이 클라이밍하는 클라이머들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고요. 여기 등반하려면 이 클라이머 전문가들이 한 5일에서 6일 정도 좀 자고 먹으면서 올라가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고 먹으면서요? 네 맞아요. 거기서 자는 게 자는 걸까요? 네. 거기서 먹는 게 과연 먹는 걸까요? 제가 근데 클라이밍을 하려면 허가는 또 미리 받아야 되나요? 네 미리 허가받은 클라이머들만 이제 등반이 가능하고요. 봄이나 여름철에 굉장히 클라이머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클라이밍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쌍안경 들고 이 등반하는 모습 구경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클라이밍 하지 못해서 등반하는 분들 구경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이 10대 소녀가 엘캐피탄 등정에 성공을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딱 10살이었던 소녀가요. 2019년 6월에 이 콜로라도주 출신인 소녀인데요. 네. 이름이 셀라 슈네이터고요. 어릴 때부터 이 암벽 등반을 아빠 따라서 엄청 즐겼대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엘캐피탄 등정에 성공을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암벽 오르는 중간중간에 정말 방법이 잘 자고 뭐 잘 쉬고 영양 섭취를 잘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아, 잘 쉬고. 아니 마치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수기처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요? 좀 궁금한데. 아, 저는 사실 이거 봤는데요. 직접 목격을 했는데 네. 암벽에 그 평평한 판처럼 생긴 전문 장비를 펼치고요. 그 위에서 얇은 침낭을 가지고 가서 거기 안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안전한 전문 장비겠지만 네. 저처럼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네 저는 겁났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살짝만 몸을 움직여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시다. 와, 아니 심지어 안전 장비 없이 오르는 분들도 있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쵸. 암벽 장비 없이 맨몸으로 이 암벽을 타는 거를 프리 솔로라고 하는데요. 프리 솔로. 네 정말 네.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죠. 전 세계에서 단 두 명이 프리 솔로로 이
엘캐피탄 등정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오르지? 그러니까 누가 올랐어요? 네, 두 분 다 이제 미국인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은 1985년생인 미국인 알렉스 호놀드시고요. 2017년 6월에 이 프리솔로로 엘캐피탄 등정에 성공을 했고요. 같은 해 10월에 나도 질 수 없다 한 1988년생 미국인인 브래드 고브라이트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호놀드 씨가 등정하는 모습도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맞아요. 사실 이 호놀드 씨는 전문적으로 클라이머 하고 그 프리솔로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큐 제작팀이 같이 붙어서 이 등정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프리솔로라는 제목의 영화로 이제 영화가 나왔고요. 이 영화는 2018년에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놀드 씨가 자신의 경험을 테드 강연을 통해서도 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랑 테드 다 찾아봤는데 네. 아까 전에 뭐 전문가들도 여기 엘캐피탄 오르는데 5일에서 6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남들은 5일에 걸쳐서 오르는 거를 4시간도 안 돼서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와, 정말 빨리 올라요. 저 정말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아니 뭐 거의 뛰어가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빨리 갑니다. 그 빨리 감기한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클라이밍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하프돔도 그 요세미티 있죠. 네, 맞아요. 지금 이거를 사진을 쭉 보여주셨는데 아까 그 면사포 폭포 있잖아요. 네네네. 아유,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하프돔 폭포도 보내주셨어요. 여긴가요? 네, 여기가 하프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하프돔 폭포라고요. 사진은 우리 케빈님께서 다 다녀오셔가지고 네. 여기랑 다 같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렇구나. 지금은 가려면 퍼밋을 반드시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퍼밋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요세미티 퍼밋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비수기 때는 사실 퍼밋 없이도 갔는데 제가 웹사이트에서 확인했더니 4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지금 퍼밋이 있어야 되는데 날짜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주말에는 퍼밋을 받아야 되고 주중은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8월 중순 언젠가는 주중도 계속 퍼밋 받아야 하거든요. 네. 가실 날짜 확인하시고 퍼밋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퍼밋은 어디서 받아요, 근데? 요세미티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웹사이트에서? 아, 네. 네, 퍼밋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이밍에서 사이에서 유명한 또 하프돔 요세미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이 하프돔은 정말 이 등산가들,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유명한 암벽 등반지인데요. 그 노스페이스 로고에 영감을 준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 자세히 보시면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노스페이스 로고가 이 하프돔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네. 그쵸? 똑같이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이걸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따서 만들었고요. 맞아요. 네. 모양이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비슷한데 한쪽은 곡선이고 한쪽은 이 절벽인 모양의 독특한 형태의 바위 산이고요. 이 절벽면은 정말 경사가 아찔하거든요. 보고 있으면 저게 어떻게 오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클라이머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요세미티 내에서 최고의 하이킹 장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딱 봐도 좀 굉장히 경사가 급할 것 같은데 어때요? 여기에도 설마 이렇게 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도 하프돔이 전 세계에서 이제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유명한 바위산이고요. 이 전문 산악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0도의 절벽면을 따라서 등반을 하고요. 이 코스가 험난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연간 300여 건의 크고 작은 추락사고가 발생해서요.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 등산 전문 잡지인 백패커는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등산 코스 탑5에 여기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 혹시 여기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프리솔로에 또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전이 끝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캐피탄 올랐던 알렉스 호놀드 씨가요. 네. 엘캐피탄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다녀오셨어요. 2008년에요. 이 600m의 하프돔을 2시간 40분 만에 또 남들보다 빨리 가셔야 되니까요. 2시간 40분 만에 등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하프돔에 혹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한데요. 일반인들은 그 곡선 쪽에 마련된 등산로 따라서 오를 수 있고요. 여기에 1919년에 그 120m 길이의 철제 케이블이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오를 수 있습니다. 꼭 가봐야 되는 유명한 전망대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네, 요세미티를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인데 글래시어 포인트라는 곳인데요. 사실 여기 글래시어 포인트나 하프돔은 겨울철에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가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요세미티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고요. 주차장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이 하프돔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하프돔도 볼 수 있고 네바다 폭포나 버널 폭포 등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또 일몰 감상하기에 좋아서 늦은 오후 시간에 일부러 시간 맞춰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하프돔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였고, 자 이번에는 중요한 전망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도 다들 한 번씩 꼭 가시는 것 같아요. 터널 뷰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정말 요세미티의 증명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왼쪽에는 엘케피탄이 있고 가운데는 하프돔이 있고 또 브라이덜 베일 폭포와 요세미티 폭포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눈에 그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제가 가봤는데 사진으로 이걸 다 찍는 게 찍어도 그 멋진 풍경이 다 안 담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무래도 진짜 전문 포토그래퍼 분들이 막 렌즈 비싼 거 있잖아요. 광각 렌즈랑 이런 거 막 해서 막 해야지 그런 맞아요.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진짜 거대한 폭포잖아요. 그렇죠. 어느 폭포가 제일 유명해요? 아까 이 베일 폭포도 봤는데 어떤 네,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요세미티 폭포도 꼭 한번 가보셔야 하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미국 대륙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폭포고요. 전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그 낙폭이라고 하죠. 네네. 떨어지는 이 폭포가 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폭포의 높이가 무려 740m에 달하고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상단, 중간, 하단 총 3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뭐 요세미티 밸리 로지 주차장이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글래시어 포인트에서도 아주 멀리서 이 3단 폭포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긴 합니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요? 폭포를?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트레일길을 따라서 산을 오르면 이제 폭포 직접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상단인 어퍼 폭포 트레일은 하이킹 난이도가 좀 꽤 있어요. 길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한 3.4마일 정도 가셔야 되고 만약에 아이가 있거나 좀 편안한 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아래에 있는 로어 폭포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로어 폭포. 네, 여기는 편안하게 산책하기 좋고 한 트레일헤드에서 1마일 정도만 가면 그 로어 폭포 쪽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로 가겠다. 로어 폭포 편하게 우리 갑시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해치해치가 어떤 곳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해치해치는 저는 이번에 처음 갔는데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관광지에서 1시간 정도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는 분들은 못 갔는 잘 모르시는 곳인데 제가 해치해치 폭포 사진 하나만 올렸더니 역시나 이 산악 산 많이 하시거나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치해치 다녀오셨네요 하면서 다 알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갈 때마다 가시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여기가 저수지댐을 따라서 트레일을 쭉 할 수 있는 곳인데 되게 어드벤처가 많다고 느낀 게 시작점에서 짧은 동굴이 하나 일단 나와요. 이 동굴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저수지 따라서 쭉 폭포를 보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처음에 폭포를 셌거든요. 했는데 폭포가 10개가 넘어가면서 못 세겠는 거예요. 정말 수십 개의 폭포를 보면서 또 화강암을 그 화강암 절벽을 보면서 저수지를 따라서 이 트레일길을 가는 거라서 너무너무 멋있고요. 정말 여기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낚시광이신데 이분은 등산보다는 낚시를 택하겠다 해서 저수지 초입부에서 낚시를 했는데 송어가 굉장히 잘 잡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해치해치에서 곰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요세미티 이런 데 갔는데 곰을 만났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실 곰 만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것도 등 돌리고 도망갔고요. 저희가 나만 살면 돼. 너무 놀라서 무섭지. 와, 저는 너무 상상도 무섭지. 왜냐면 곰이 진짜 바로 20m 앞에 있었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어떻게 또 남기겠다고 찍었는데요. 저희 그 와중에 영상 그 와중에요. 이건 인스타그램이다. 네, 그리고 올렸는데 제가
제가 그래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일행 9명 중에 7명이 등 돌려서 도망갔어요. 어,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놀라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네. 나부터 살고 보자. 아니 근데 우리 애기랑 작가님 애기랑 남편은 네, 그 등 돌리지 않았던 두 명이 저희 남편이랑 그 애기였는데요. 애기는 의지가 없었죠. 제 남편이 안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 곰이 이제 그 두 사람의 앞을 지나서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 곰들은 공격을 하지 않는 흑곰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격성 강한 그리즐리는 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곰을 만나셨다면 바로 앞에서 마주쳤다면 곰이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게 길을 잘 비켜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잘 못하실 거예요.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지만 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담담하게 하고 그 진짜 그 뭐라고 할까 호들갑 떨지 말고 막 막 이러지 말고 시안 씨가 너 이거 이러면 막 곰이 막 질색해가지고 돌아올 건데 이게 뭐야 이게야 너 이게 왜 왔어 너 이게 얼른 나가냐 이러면은 그렇죠 질색 팔색을 하면서 듣기 싫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꼬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러면서 장난이고요 와, 근데 진짜 걱정되시면 진짜 곰 스프레이 차라리 맞아요 곰 스프레이를 저희가 챙겨갈 생각이 못했는데 그것도 챙겨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기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그 나 여기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가시기 전에 유세미씨가 갈 때 그 숙박 정보나 사이트 좀 부탁드린다고 이따가 알려주시면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트레일 구간에서 정말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 황상호 작가 그러니까 지금 여행 작가로 같이 함께 활동 중이신 황상호 작가님께서 이렇게 하이커들을 10여 명을 인터뷰한 책인 삶의 어느 순간 걷기로 결심했다 책을 보시게 되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함께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책도 세종문구에 같이 있는 거죠? 네, 세종문구에 가면 삶의 어느 순간 걷기로 결심했다라는 책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 그 PCT라고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멕시코 국경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이제 이어지는 장거리 트레일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하게 저희가 또 요세미티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정확한 또 명칭 그리고 어디로 또 숙소를 잡으면 될지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는 또 저희가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나와 있고요. 네.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는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 소개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책 구입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채널 아일랜드 여행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오렌지님이 작가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여행 내일 채널 아일랜드 잘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주옥 같은 후기와 정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 작가님 우세린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